안녕하세요.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,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먹방은 그 가쓰오 우동 3개랑 그리고 중화냉 닭고기 냉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럼 나안안 알려요. 안 알려. 가쓰오는 마지막에. 아이고. 네, 이거 김치야. 이야. 맛있겠다.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저번에도 했었었던 먹방이에요. 제가 그 우동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. 우동이랑 어울리는 게이 중화냉채가 진짜 딱이더라고. 김치 옆에 하얀 소스,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저번에 이거 사면은 같이 오는 건데, 약간 마요네즈랑 깨랑 약간 이런 거 섞은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,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거 뭐 찍어 먹는 것 같은데, 별로. 나이스. 우동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제가 국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우동 국물 여러분들 다 알잖아. 우동에서 식초 맛안 나는데, 식초 맛잘안 나는데. 국물이 짱이지, 우동은. 아, 오늘 물량도 되게 잘했네요.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로 냉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냉채에다가 그거 넣는 거 알죠? 겨자 소스.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겨자 소스 뿌려놨어요. 왜? 여러분, 그 중계방만 올려놓습니다. 중계방만. 우리 다섯 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. 우리 라치니 스티커 또 고마워요. 제가 약간 끝맛이 별로인 것보다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깔끔한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, 제가 이 우동이랑 냉채랑 같이 먹으면 되게 입맛이, 끝맛이 되게 깔끔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미님 어서오세요. 아니, 귀요미님 어서오세요. 우리 그린님 한개좀또 고맙습니다.
네, 선물 고맙습니다. 야채 소스 뭐예요? 겨자 소스요. 그리고 이거는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먹지는 않아요. 제가 마요네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요네즈랑 참기름이랑 또 뭐야 깨 냄새가 좀 나는 약간 그런 소스인데 뭔지는 모르겠어. 이거 저번에 썼던 메뉴예요. 한 번에 썼어, 한 번. 우리 꽃소리님 팬카에 감사합니다. 언니 먹방할 때 방송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막안 떨려요 이러는데 네뭐밥 먹는 게뭐 떨릴 게 있나? 밥 먹는 거 보면 어때요? 볶음우동 좋아하죠. 그리고 제가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운동해요. 하루에 3시간씩 매일. 이게 제가 우동을 낱개로 파는 거를 산게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그 가스우동이라고 4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거 산 거예요. 이걸 또 많이 담으면은 그러니까 맛있다. 닭고기냉채도 홈플러스에서 샀어요. 이게 얼마지? 4천 얼마인가? 이것도 홈플러스 샀어요. 장 봤어. 닭고기냉채 비린내 안 나냐고 말씀하시는데 해파리냉채나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비린내가 나지. 닭고기냉채는 비린내가 아예 안 나요. 가격이 괜찮아.
닭고기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, 잘라져 들어가 있어가지고, 야채랑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고기고 뭐가 그건지 잘 헷갈리시는 거예요. 고기 먹고 있어. 우동이 미끄럽다 보니까 많이 떠버리면은 막 떨어져. 그럼 빡쳐. 꼭 이런 거 먹다가 집어서 이제 입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.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. 독방 아니에요. 생방송입니다. 왜 이렇게 빨리 먹어야 하는데, 제가 좀, 요새 들어서 좀 빨리 먹는 것 같아. 원래 많이 먹어야 돼.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아, 맞다. 크림님, 그 잘못된 건지 풀었어요, 블랙. 잘못 들어간 건가 봐요. 방금 봤는데. 첫끼 드시는 건가요? 이러는데, 아니요. 슈기님 신전떡볶이 드시면 안 돼요? 이러시는데 신전떡볶이 먹으면 맨날 또그 메뉴 한다고 뭐라 할 거잖아요. 그냥 저희 가족이 다잘 먹어요. 엽떡이 좋아요? 우동이 좋아요? 그건 좀 다르지 않나? 막 생뚱맞는 약간 족발이 좋아요? 햄버거가 좋아요? 약간 이런 거 아닌가?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못 받아가지고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순위가 100위권으로 늘었어, 100위권으로. 요새 추천을 안 받았더니. 제가 파프리카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냉채에 파프리카 들어가 있어. 난 너무 좋아.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. 오이도 있고. 아랫부분으로 오니까 그 뭐야, 겨자 소스가 직빵이네. 골크랑 사귀는 사이에요. 근데 골크가 뭐야? 치즈특집도 간만에 해야죠. 치즈특집도 안한지좀 됐으니까. 등갈비 같은 거, 치즈등갈비 같은 거. 우리 크랜님 10개 감사합니다.
새봉 다못 드실 줄 이러는데 새봉지는 여러분들 눈 감고도 먹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제가 근데 이렇게 먹방하다 보면은 먹방하면서 먹는 것보다 제가 먹방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보다 혼자서 그냥 먹는 게 100배 맛있는 것 같아. 우리 시린이 베프송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고맙습니다. 2부 때 리액션 갈게요. 땡큐. 반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그저께 원래 햄버거 먹방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요새 햄버거가 좀 땡겨가지고. 언니 취하겠어요? 천천히 먹어요. 미안해요. 제가 맛있으면 좀 빨리 먹는 그게 있어가지고. 버퍼 있어요? 우동 진짜 좋아해요, 저. 우동 완전 좋아해. 우리 또 스티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투다리 사장님, 팬클럽까지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. 추천 좀 눌러줘. 우리 크리님 또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. 김병만님이 그거 MIB가 아니고 MLB요. MLB. MLB에서 산 티셔츠예요, 그거. 쩝쩝대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 쩝쩝대는 거 많이 고쳤어요. 옛날에 쩝쩝대는 것 때문에 요 오지게 먹어가지고 입 다물고 먹는데 우리 시린님 별풍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땡큐. 왠지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딱 정착기예요. 지금 딱 43.5kg 딱 정착했어요.
아니, 메뉴를 제가 그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 가면서 몇년 동안 300몇번 동안 400몇번 동안 다 다른 메뉴만 할 수는 없어요. 뭐 엽떡을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동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녹화 방송에서 틀어놔 가지고 메뉴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메뉴가 똑같다라든지 아니면 쩝쩝댄다라든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메뉴 선정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먹방 하는 게 약간 좀 스트레스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격일로 하겠다고 한 거고. 요술봉님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방송을 격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월뭐 오늘은 뭐 먹방이니까 내일은 뭐 역캠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먹방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다음 날은 또 역캠 이런 식으로. 신슈기슈기님 안녕하세요. 우동은 진짜 사랑입니다. 배안 부르세요 이랬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. 그냥 지현이님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이제 녹화 종료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. 녹화 종료. 뿅! 잘 먹었습니다.